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도 좀 건방지죠? 요즘 들어서 날것의 컨텐츠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다 신상들이 나오면서 팝업들이 막.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팝업을 다니면서 구매한 것들 혹은 선물로 받았지만 자주 입고 신고 다니는 것들 위주로 좀 모아봤어요. 키미의 최근 옷장 추가템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최근에 제가 짱구데디 형님의 더현대 팝업에 다녀왔습니다. ETC 인비테이션으로 보내주신 이 레이어링 롱슬리브를 받아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레이어링 된 티셔츠라서 뚱뚱해 보이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받아보니 원단감이 너무 좋잖아. 얇고 워싱된 느낌이 엄청 좋고 헐렁하게 내가 인비테이션 받을 때 무슨 사이즈실까요? 했는데 저는 무조건 스몰이요 이랬다가 이거 조금 더 헐렁하게 입어야 예쁠 것 같은데 그래서 팝업에 가가지고 미디움으로 샀어. 다른 색깔로. 이 제품은 컬러가 동일한 걸 레이어링했다면 얘는 좀 달라. 블랙에 워싱이 들어가서 부분 살짝 갈색빛 돌고 이 슬리브 쪽 원단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버렸지. 그 오빠는 나보면은 어? 기빨린다 그러더라. 다음은 킨타쿠 오라버니께서 나이스 웨더라는 편집 매장 거기에 오디너리 조라는 편집 샵을 오픈하셨다고 해서 냉큼 다녀왔죠. 거기서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건 바로 이이라는 브랜드의 바지예요. 아유 씨! 요 가먼츠 다이드 워크 팬츠를 구매를 했는데 아유 색깔이 하얘가지고 또 편집자한테 엄청 혼나겠는데 저한테도 기장감이 긴 팬츠는 많지 않으나? 얘는 좀 끌려가지고 좀 자존심이 상했지만 수선해서 입을 거예요. 요게 엄청 탄탄한 코튼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만듦새가 기가 막히더라고. 단추를 달 때 공임이 비싼 단추 다는 방법이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베베베 꼬아가지고 이렇게 단추 다는 거 그것도 되어 있고 만듦새가 진짜 좋다 싶었던 브랜드예요. 나이스웨더에 다른 것도 갔으니까 구경을 해야지? 가서 구매하게 된 요 티셔츠 인앤 양이라는 브랜드인데 워싱 예뻐서 샀다 그러면 아까 ETC 워싱 된 거 똑같은 거잖아? 아니야, 색깔이 달라. 제가 가을 시즌이 오면 진짜 자주 입고 다니는 게 정말 오버사이즈 롱슬리브인데 요 소매에 들어간 자수 디테일? 자수 디테일이 양쪽에 들어가고요. 여기 인앤 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그냥 피팅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런 바지에다가 힙하게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Stalkers. 아이고. 다음은 로스트 가든에서 나오는 서브 카테고리라는 라인에서 나온 요거 참 오묘한 느낌의 슈즈거든요? 구두류나 조금 부츠류 요런 거는 매일 신기는 조금 발이 편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진짜 스니커즈처럼 편하더라고요. 저는 요 두 컬러를 선물 받아서 신어보고 있는데 요거는 사이즈업은 살짝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250을 스니커즈를 헐렁하게 신는 편이라서 그대로 250에 갔더니 처음에는 뭔가 딱 맞는다는 느낌 들면서 살짝 느슨해지니까 더 편해 더라고요. 아, 이거 촬영하느라 밑에를 붙여놨는데 이렇게 팁에 이렇게 초록색 포인트를 이렇게 못다 뺐는데 아 이게 포인트가 되더라고. 이게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짜잔. 귀엽죠? 그리고 다음은 999 휴머니티랑 뉴발란스랑 콜라보를 한 제품이에요. 뉴발란스 610 모델을 컬러감을 좀 다양하게 내주셨는데 그래서 선택장애가 있는 저에게 정말 고르기 힘들었던 저는 샌드 그린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슈즈는 좀 힙하게 신으셔도 예쁠 것 같은데 저는 좀 믹스매치 룩으로 좀 청순 단아하게 키미 기준 그렇게 입은 채 딱 이런 걸 신어주면 매력 어필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색깔이 너무 귀엽잖아! 요번에 제가 신발 선물을 좀 많이 받았네요. 카시나와 팀벌랜드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아직까지 날씨가 조금 더운 것 같아서 아직은 못 신었지만 요 비브람솔 하얗게 들어간 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나멜 되어 있는 가죽 소재도 좀 눈에 띄는 디자인인 것 같아서 생각보다 무겁지도 않고 착화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발이 커가지고 남자 신발 다 맞아요. 짤똥한 바지에 이렇게 신으면 너무 귀엽다! Stalkers. 자, 마지막은 플레지어라는 가구 판매하는 데인데 제가 사실 요 브랜드에서 빈백 소파 같은 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미니어처 버전이 나온 거예요. 구매를 했잖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근데 내가 얘만 산 줄 알아? 깔별로 다 샀어. 여자친구 선물, 뭐 친구 집들이 선물 이런 걸로 하면 나이스해. 이게 뭐 쓰잘데기 없는 게 아니에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지만
베개로 배도 괜찮더라고. 제가 조금 화가 났던 건 요 실버 제품은 예약 배송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기다려서 받아서 저 패키징이 온 거야. 케이크 박스처럼. 근데 얘네는 그렇게 안 왔거든.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죠? 했더니 이제 다 케이크 박스에 오더라고요. 할인 가격도 그대로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키미의 우당탕탕, 키미의 최근 옷장축 아템들을 보고 오셨는데요. 확실히 옷, 신발, 무엇이 되었던 실제로 보고 만지면서 쇼핑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팝업을 다니면 이렇게 소비를 하게 돼.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좀 가볍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자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쇼핑밖에 할 일이 없거든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어느 정도 키미 최근 옷장 추가템 이게 쌓이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근데 이거 실버 개 이쁜데?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거 큰 버전으로 구매를 할 건데 실버 살까 브라운 살까? 어떤 게 예뻐요? 어떤 게 예뻐?